소녀. 소녀니 뭐야? 소녀. 지금은 안 하는데요. 지금 안 해? 그 과거 했던 거 누가 하지 않았어? 현재를 좀만. 잽, 잽. 자. 자, 같이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이제 배울 표현은요. 이리스 강조 표현이라는 걸 배우고요. 이리스 강조 표현. 자, 이리스 강조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우리 여기 일단은 여기 가면서 일단 중요한 것부터 한번 체크하면서 보자고. 자, 여러분 우리 뒷자 한번 당겨봅시다. 뒷자. 자, 여러분 이번에 배울 표현은요. It is 강, it is 아, it that 강조 부분이나 우리 it that 강조 부분인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It that 강조 부분은요. 옆에 살짝만 적어놔야겠다. It that 강조 부분. 자, 여러분 이 it that 강조 부분은요. 우리 해석할 때는요. 해석은 뭐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뭐뭐 한 것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요. 우리 두 번째로 강조하는 녀석이 있어요. 강조하는 녀석은요. 누구누구누구만 되냐면요. 적어봅시다.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 억구라고 적어봅시다.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 억구들이 이렇게 강조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조심해야 될 점, 조심해야 될 점. 동사는 강조한다, 한다? 그렇죠, 동사는 X라고 쳤어요. 동사는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 같이 보면서 볼게요. 자, 여기, 자, 주어, 목적어, 부사, 억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뭐뭐 한 것은 바로 뭐뭐이다. 이게 바로 이때 강조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강조하는 거 되게 쉽거든요. 지금 여기 볼게요. 자, Jihyun met Sarah in the park in this morning. 이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주어, 목적어, 부사구라고 하는데 얘 따져보자고.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얘가 ADM이겠죠. ADM이겠죠. 자, 여기서 지금 강조할 수 있는 녀석은 누구누구야?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구, 부사구. 얘네들을 강조할 수 있다고. 맞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 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를 강조하고 싶어. 주어 강조하고 싶을 때, 자, It was Jihyun that met Sarah in the park this morning. 여기서 우리 이 문장에 있는 걸 원래 대시라고 집어넣으면 되고요. 난 주어를 강조하고 싶으면은 It was랑 that 사이에다가 Jihyun이라는 주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Jihyun이었어. 뭐 한 게? Met Sarah in the park this morning. 자, 아침에 아침 공원에서 사라를 만난 거는 바로 지훈이었어. 이렇게 소화하면 되죠. 이해됐니?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여러분, 우리 it was 강조 대시 지금 어떤 건지는 머릿속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 that 뒤에는요 완전한 문장이나 불완전한 문장이나요? 불완전한 문장.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불완전한 문장만 나와요? 아니요.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어떨 때? 그쵸, 부사부터 나왔을 때. 자, 그럼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지금 만들 때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형태는요, 우리 형태를 볼게요. 형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야. It, is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으면 강조를 집어 넣는 거야. 그 다음에 that을 쓰시고 나머지 블라블라블라 쓰시면 돼요. 근데 is만 오는 게 아니죠. 또 뭐 도울 수 있죠? 그렇죠. 어서올 수 있죠. 자, 한마디로 지금 잤은 이유. 여기 뭐 조심해라? 시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제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잘 봐. 선생님, 그 이 시제는요, 뭘 보고 따져야 됩니까? 이 시제는요, 원래 문장에 시제 따라가세요. 이 시제는요, 원래 있는 문장에서 있는 그 시제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기 봐봐. 원래 문장 봐봐. Jihyun met Sarah. Met이라고 나와있네. 이 시제는 뭐야? 과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썼어? It was 썼잖아요. 제발 이거 is로 통해가지고 선생님 틀렸어요 이거 오지 말라고. 알았어? 엄마 알았지? 그래서 원래 있는 문장에 있는 시제 잔뜩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 자, 이번에 주어 강조했어. 두 번째로 뭐도 강조했었어? 목적으로 강조할 수 있죠. It was Sarah. 이건 바로 Sarah였어. 자, 뭐 한 게? That. June met in the park this morning. June이 이 공원에서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장소 부사고. 장소를 나타내는 게 있었어요. It was in the park. 아,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 이거 왜 쓰는 거죠? 강조는 왜 쓰는 거지? 그렇죠. 뭐라 강조하려고? 여기 넣는 거 강조하려고. 그거 이거 너지 이제 딱 얘기하다가 야 걔 지훈이 어때 만난 애가 무슨 느낌이 나왔어? 이게 이따 강조하는 거야 맞지? 야 그래서 걔네 어디 만났대? 야 공원 갔다니까 공원 했다니까? 여기 만났게? 이러면서 쓰는 거라고 이게 됐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있는 거 자 어디서 쓴 거야? 우리 시간은 거는요 야 아침이었어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줄이로 쓰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때 강조구문의 대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건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죠. 자 우리 여기 볼게요. 선생님 불완전한 문장 아니에요? 동사 나오고 법제만 나왔잖아요. 여기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여기는 ADM, ADM 이거 표시해봅시다. ADM, ADM 얘도 지금 ADM, ADM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어나 목적어 같은 경우는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지금 따지는 이유가 있어 얘들아 따지는 이유가 있어 밑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지만 여기 부사구나 시간 부사구 여기서도 지금 원래 부사구 없어서 말이 돼야 안 돼. June met Sarah this morning. 지훈은 얘 만났어요. 말이 돼야 안 돼. 되잖아. 부사구들을 강조할 때는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따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봐봐.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고 쓰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다 이해됐니? 자 이해가 안 된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돼? 자 근데 이때 꿈을 누구 강조할 수 없다? 자 동사를 강조할 수 없다 이제 쫙 쳐주시고요 It was met 그것은 met였어가 아니잖아 맞지? 나는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틀린 문장이 나왔는데 나는 동사를 강조하고 싶다? 동사를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여러분 적어놓자 자 동사 강조는요 동사 강조할 때는요 세 가지 생각하면 돼 Do, does, 뭐라고? 그렇죠 Do, does, did 이 세 마리 공부해 동사 강조는 이 Do, does를 써가지고요 그럼 이와 있는 거 먼저 한번 강조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지훈 did meet 이렇게 쓰면 되겠죠 Did meet Sarah 잠깐만 Sarah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쓰면 되겠죠 뭐만 이해됐네 동사 강조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스 강조돼서 쓸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이해됐니? 자 지금 선생님이 왜 뒤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그걸로 따졌는데 이제 시험에서는요 예로 장난을 쳐요 이때 강조 구문이랑요 이때 가주어 진주어로 여러분 장난을 치십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따지면 될까? 이 아니면 나한테 들었으니까 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네? 넌 나한테 들었잖아. 저 귀여운 붕어빵이야. 그래서 그거 저한테. 그죠. 금요일 날 기억했어. 금요일 날 내 기억을 했다고? 금요일 날 따고 기억했어. 그 따고 기억한 게 뭔데? 또 그거잖아 그. 그거 반말이잖아. 아 진짜 너 기억했었어요. 그래서 저 진짜로 야 기억하나? 애들이 이름 짓고 왔어. 그 뭐지? 아 TM. 지질러 진짜. 자. 알았어. 기억났어. 자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됐 이하는요 지금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 따지면 볼게요 이때 강조구문이랑 가주어 진주어랑 여러분 우리 가주어 진주어는요 다 지운다 다 지운 괜찮죠? 네 맞죠? 생각 늙었어 이렇게 좋아 아 저걸 저 웃는 사람 울싸기야? 나 울싸기 돼요. 이번에 시험 좀 잘 봐서 와. 어? 자, 볼게요.
자, 우리 강조 구문이랑 이때 가조어 진조어 구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얘 따지는 방법은요. 따지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it이랑 비동사랑 that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이 세 마리를요. 지우세요. 얘 세 마리를 지우는 거야. 지워서 첫 번째. 자, 지웠는데 뒤에 이제 남은 것들이 완전하게 돼요. 남은 것들이 완전한 문장이 된다.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될까? 그렇죠. 얘는요.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 지워봤는데 얘가 남아있는 게 애매하게 불안전한 문장이 돼. 그럼 얘는 뭐야? 그렇죠. 가지고 진주어다. 맞춰보세요. 이때 지금 얘네들 지워서요. 불완전하면은 가져와 준 적, 완전하면은 이때 강조 봅니다. 아, 선생님 그게 뭐예요? 자 볼게. It was Kim Yanja that I saw at the mall yesterday. 이렇게 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잠깐 나와 있는 보면은요. 자 제가 어떻게 그럼 it 비동사 대 지워버리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it 비동사 가져와 버려. 그냥 대 가져와 버려. I saw 나와 이 키미아나가 여러분 I라는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동사가 나와 어디 들어가면 돼? 바로 여기 들어갈 수 있죠. 목적어 다리로 맞죠? 나는 키미아나를 봤어. 어디에서? At the mall yesterday. 쇼핑몰에서.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죠. 그렇다면 얘는 이때 강조구문이야 강조진조야? 강조구문이야. 이해되니? 자 얘네가 지금 뭐야? 얘네가 강조구문이다. 왜? 완전한 문제인거지. 이해됐지? 자, 두번째 볼게요. 자, 두번째 볼게. 자, 두번째는요. 자, 밑에 볼게. 자, It is true that he loves Amy. 이렇게 했어요. 그가 사랑하는, Amy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다. 자, 얘는 어떻게? It is랑 that 지어보세요. He loves Amy. 그는 Amy를 사랑하는. 이미 이 자체가 무슨 문장이에요? 그렇죠. 완전하죠. 완전한 문장인데 true 여러분 들어갈 때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true가 들어갈 때가 없어요. 누면 되게 이상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얘는 뭐예요? 이때 강조 문장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미친. 아니 반대 아니에요? 미친. 자, 미안. 그럴 수 있죠. 이때 강조 진조자. 여기까지 이게 됐니? 네. 이해됐어? 자, 빨리 비교하시. 자, 근데 선생님 가주어 진주어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자, 우리 가주어 진주어가 뭐냐면은요. 원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체가 이 대절 전체가 이 문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진짜 주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주어가고요. 그리고 얘가 가짜 주어인 걸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는데 원래는요 원래 이 문장은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That he loves Amy. 점점 환성하는 게 아트가 되고 있어요. Is true. 자 원래는 이 문장이다. 원래는 이 문장인데 여러분 주어가 너무 길어. 너무 기니까 여기 앞에다가 뭘 놔두는 거죠? 뜻이 없는? 그렇죠. 가지고 it을 남겨놓고 가지고 it을 여기다 톡 남겨놓고 it is true 다음에 이 that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네? 뒤로 보내는 거잖아. it is true that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가지고 진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가지고 진정 왜 쓸까요? 관통하는 의미야. 들어서. 그렇죠. 주어가 너무 길죠. 주어가 길면 왜 길어 넘기죠? 영어는 주어가 긴 건 안 좋아하는데. 맞아요. 영어는 그런 영어. 그렇지. 영어는요 주어 긴 걸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결론을 빨리 내려고요. 결론. is true 이걸 빨리 내고 싶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또 적용되는 게 어디야? 감목적어 감목적어 직목적어 여기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이해됐어? 네. 자, 이 앞에 사람. 맞아요. 자, 오케이. 그러면요. 자, 우리 페이지 몇 페이지 가려면요. 자, 우리 3페이지에 우리 선생님이 다섯 개만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 다섯 개, 우리 여섯 개 풀어보자. 자, 1번부터 홀수 번호만 1, 3, 5, 7, 9, 11까지만 시작!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라라라라라라라라. 어디 갔어, 이씨? I found it. 자, 우리 자, 잡아잡고 거, 자, 싹 다 맞추면 쉬는 시간. 없으면은요, 그냥 쭉쭉 수업 계속 보고, 계속 보고. 자, 우리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자, 우리 누구부터 한번 시켜볼 거냐면, 자, 우리 그러면은요,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지난번 숙제를 알려줬으니까, 성빈아. 성빈아 뭐예요? 장난이야, 장난. 그거. 이게 뭐, 누구 강도야? 응? 그치, 부사국어. 강도하는 거 누구야? 그래, 자, 인터 사드스리. 얘가 정답이 되겠죠. 자,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볼게요. 우리 3번이네, 승인 한번 해볼게. 잘했어요. 자, 주석. 그렇죠, 부사국어 누구야? 그렇죠, on June 20. 얘가 정답이 되겠죠.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볼게요. 5번 했으니까 7번 볼게요. 우리 럭키 세븐은요. 자, 우리 정윤이 줄 알았는데 유진아. 뭡니까? 그렇지, the test result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맞지? The test result인데, 자, 얘는 뭐예요? 그렇죠, made mistake, 나의 슬픈 결. 자, 자, 볼게요. 자, Hillary 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우리 이거는 정의 한 번 뭡니까? Hillary죠. 강조는? 자, 마지막 11번 볼게요. 자, 11번은 여기 위에 있으니까. 11번은요, 이하나. 자, 너만 맞추면 쉬는 시간이에요. Question. 그렇죠, this question이야. 목적어요. 왜요? 냄새 묻는데. 네? 냄새 묻는데 왜 목적어예요? 냄새 묻어가 있는데 왜 목적어냐고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맞출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왜? 그. 고향지 아니다? 아니야 댐세프는 댐세프는 그거잖아요. 그들이 했다. 야 기다려봐 할 수 있어. 3 근데 목적은 맞잖아요. 목적은 맞아요. 근데 이거 뭐냐고요? 댐세프는 댐세프죠. 그게 뭐냐고요? 부사예요. 부사 맞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저도. 댐세프가 감정목적 아니죠? 감정목적. 오, 그렇죠. 자, 자 볼게요. It is this discussion that some inventors have been asking themselves. 그렇죠. 지금 둘 다 맞았어요. 유진이가 한 것도 맞고, 저 우리 승희가 한 것도 맞습니다. 자, 얘네들한테 지금 질문한 거잖아, 맞지? 자, 그들 자신한테 지금 뭐예요? 이 퀘스천을 지금 질문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자, 볼게요. 지들 자신에게 뭘 질문했어? 이 질문을 했잖아. 이해됐니? 간접 목적과 직접 목적과 직접 목적과 빠이빠이에서 앞으로 나가는 형태잖아. 이해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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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자, 우리 10분간 쉬고요. 아, 10분? 5분만 쉬고요. 아, 요즘... 싫어. 5분. 3분. 1분. 5분. 아, 잘했어. 5분. 어디서 엉터리야? 자, 5분 섰답시다. 자. 오늘 그러면은 모든 공부가 다 끝나가고 엄마 때려라. 너 이 정도 좋다는 건 뭐라 했어? 25일 집에 가냐고. 뭐라고? 25일 봤어. 봤지. 안 봤어. 오늘 남는 친구들 내가 지금 연락하는데? 아니요.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어머니께서 느끼면서.
유진, 아니 둘이 동시에 얘기하시라고. 유진이 뭐라고? 아니 해보고요. 뭘 해보고요? 지금 해보는 거. 승민도 시간 내에 할 수 있겠어? 물 끄덕끄덕이야. 어? 알았어, 나 쉬는 시간 가서 사무도 물어봐 줄게. 물어봤는데 내가 보니까 나올 것 같아. 저는 할 수 있어요. 이거가 이진이 아니라 백성. 뭘 아니야? 여기가 아니지 밖에. 백성? 얘들아 옆에 수업 중이니까 조금 조용히 하고 있어. 방금 바로 수업 시작한다. 쌍둥이 인원분이 결혼을 축하해 드린다. 그래서 좋겠다. 근데 백이진이 개명 있을 수 있죠. 그래. 아니 역시 백이진 내 남자랑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볼 때는 지금 결혼도 맞아. 그렇게 마음에 드는 남자는 어렵다. 100%. 100% 지금 결혼했어. 아니 본인의 결혼 축하는 그렇지 않았어. 아니야 본인의 결혼을 축하해야 되니까. 그게 눈빛에서 나오는 그 아련함이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전면 그런 얘기 안 하던가. 그 사랑이라서 나오는 눈빛이었을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지난 14일, 일요일, 일요일, 그 월요일, 다시 한 번, 얼마나 좋게.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 사회화쓴 그거 봤어? 악착보고 그런 거. 그 클립으로 들어가보는 게 계속 넷플릭스로 먹었거든? 응. 그래서 안 넷플릭스로 그 있지 않게 해줄게라고 이렇게 딱 근데 너는 왜 전자마스터 전자마스터는 진짜 고등학생 전자마스터 안녕하세요 엄청나게 전자마스터 그 연서가 산에서 올려올 때 네. 벤츠가 안 들어있어 오예 자 빨리 가보자 어 어 예. 그 비속말로 비속말로 뭐라고 했잖아. 근데 어 친구네. 와. 이거 진짜 좋아. 알고 있어. 뭐라? 샤프. 귀엽던데. 자, 저희 한 곡! 네? 자 오케이 응? 자, 여러분 자, 빨리 나서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오늘 출전 못하신 분들 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승희야, 할 수 있겠어? 아니요 오케이, 이진이는? 제가 연락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승희랑 아, 이진이는? 해봐야죠 뭘? 근데 한 분만 나와야 되잖아. 자, 10분만 할 수 있겠어? 아, 저는 안 보는 거 있어요. 야, 너 니가 가면 되네. 아, 그럼요. 내가 미리 끝을 남겨볼게. 아, 저는 안 보내줘도 되는데. 좀 엄마가 늦게 들어온 줄 모르겠는데. 성민아, 성민이는 채점 뺐다 말했어? 그리고 어, 나 유진이의 눈을 뺐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 자, 돌아오고 자, 우리 지금 어디 잘 시키냐면요 우리 아까 1대 강조 부분에서 선생님 설명 하나 남은 게 있어 하나 남은 게 야 얘들아 이해 안 되면 반드시 나한테 물어봐라 이해 안 되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 인대 강조 부분에는요 우리 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앞에가 자 앞에가 사람이면은요 사람이면 누구 쓸 수 있냐면요 자 후도 쓸 수 있습니다 후 자 여기 좀 동그라미 봅시다 자 앞에 있는 강조하는 게 자 우리 강조하는 녀석이야 강조하는 녀석이 사람이면 누구도 쓸 수 있다 뎀만 뎀뿐만 아니라요 누구도 쓸 수 있어 후도 쓸 수 있다까지 여러분 체크해 줍시다. 아, 자, 우리 강조하는 녀석이 이번에는요. 자, 사람인데 얘가 주어 자리고요. 만약에 사람인데 얘가 목적어 자리면은요. 대시랑 후도 쓸 수 있고요. 또 누구도 쓸 수 있어? 홈도 쓸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 부사구나. 장소 부사구나는요. 대뿐만 아니라 누구도 쓸 수 있냐면요. where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구가 나오면은요. 얘는 at이 아니라 when도 쓸 수 있다까지 여러분 체크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주어 목적어가 사람이 아니라 산물이나 동물 이런 거는 그럼 걔는 똑같이 위치 쓰시면 됩니다. 위치 써? 네. 만약에 사람이나 아니 사람 만약에 동물이나 사물이 나오면요. 얘는 대시나 위치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머리. 문제. 선생님. 나래. 일단. 피디할 건데요? 강의할 때 어떻게 할까? 적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보는 거지. 자, 다 적었습니까? 다 머릿속에 있으면요. 자, 우리 그러면은요, 우리 조금 몇 개 문제 더 풀고요. 다음 2과에 있는 계속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어, 원래 2과 오늘 끝내버리기 하겠는데. 안 되겠다. 다음 시간 대회는 2과 이 문법, 2과 문법에 1과 문법 둘 다 물어볼까? 둘 다 공부해보세요. 알았죠? 1과 문법, 2과 문법, 주요 문법. 알았지? 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몇 페이지 갈 거냐면요. 우리 이번에는요. 노가다 문제는 여러분들 하시고. 이문자 뭐야, 다 보고 먼저 될 거. 뭐 다 노가다 밖에 없어요. 아! 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요? 네. 한 가지 넘어왔어. 자, 8페이지 보시면은 파트 7 있는데 자, 우리 짝수부터 풀어볼게요. 준비 시작. 네, 짝수입니다. 자, 짝수부터 빨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몇 번까지 풀어요? 최대한 많이요. 톰보이 부르는 애가 누구냐? 아이돌이요. 어, 아이돌 누구야? 아이돌이요. 아이들이야? 네. 이름이? 가로 여자, 가로 아이들. 가로 여자, 가로 아이들? 네. 아, 오케이. 나도 신시대에서 3원처럼 맞춰야지. 은요? 아니, 노래 좋지 않아요? 맞아. 노래 스트레스 받으면. 맞아. 톰보이가 무슨 뜻이야? 어? 톰보이가 무슨 뜻이야? 나도 모르겠어. 톰보이. 그냥 톰보이 사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왜 이름 줬지? 아니 노래가 그런 제목의 노래가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다. 혀고랑. 톰보이가 아마 뜻이 있을 거야. 아 몰라. 야 영어 쓰기에는 무슨 영어 아는 거 아니야? 너 이제 한국인이네? 그럼 한국어 가야겠네? 내가 물어봤네? 톰보이 뜻 있을 거예요. 톰보이가 뭔데? 약간 부정적인 단어일 거야. 약간 내 예상인데 뭔가 좀 노는 노는네 이거 아니야? 아 약간 맞지? 플레이, 어? 플레이보이 그러니까 어 플레이보이 아니면 마마보이겠지? 맞지? 마마보이 뭘 마마보이야? 마마보이 중에 하나 있었어. 자 빨리 풀어봐. 플레이보이보다 마마보이가 더 괜히 이길 거 같다. 씨 난리 났어 지금. 씨 자, 다 하셨나? 시간 다 필요하잖아. 가서 10초 더 줄게. 네? 네? 네. 여러분 대 들어가는 거는 두 개 쓰세요. 네? 대만 쓰지 마시고. 아, 헐. 야, 대만 쓰면 치트키잖아. 아, 모르겠다. 그 대만 써야지. 이러면 되잖아. 둘 다 물어볼까? 틀리면 틀린 거야.
자, 지금쯤 다 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그냥 짝수번호 다른 거 아니에요? 어, 짝수번호만 12번까지 다 했죠? 아, 12번 12번까지 네. 자, 12번까지 못 풀었다서? 다 풀었지? 자, 같이 볼게요. 오토바이 양말 나 스펀지 막 소리도 잘 들려. 네, 하면 안 될 것 같아. 핑핑아. 어, 그치. 핑핑아. 자, 자, 여러분들, 자,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자, 아, 1번이래. 2번부터 볼게요. 자, 우리 2번부터인데요. 2번은요, 지금 누가 먼저 헷갈리면요. 우리 이하리가 해볼게요. 아니, 이렇게 후가 틀려고요. 후를 뭘로 고쳐야 돼? 네, 위치요. 그렇죠. 대신 하나도 뭘로 고쳐야 돼? 위치로 고쳐야겠죠. 잘하셨습니다. 자, 왜? 앞에 있는 머블이 얘가 사물이니까. 우리 머블은 얘 뭐 뜻이죠? 너 위에 무슨 뜻이야? 그렇지, 전구죠. 자, 전구입니다. 어, 잘하셨고요. 자, 자, 우리 4번 볼게요. 우리 4번에는요, 전이나 뭐 틀렸어? 네. 네? 네. 왜 그 ASMR 들려? 3, 2. 자, 우리 재밌는 노래를 할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목숨이에요. 우와. 이게 다 사라지면은요, 몇 분 추가입니다. 선생님, 저, 아직 다 못 봤구나. 아, 저 물어보고 싶었는데, 답하면. 알았어. 저, 이슬을. 그렇지, 이슬은 무엇을 바꿔야겠죠? 어? 뭐야, 눈별쇼. 선생님. 네. 그, 이슬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앤 롤링은 지금 있는 거고, 해리포터를 과거에 썼으니까 스위치가 반대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 해리포터 시리즈를 썼던 거는 조앤 롤링이었잖아요. 그러면 잠시만요. 저 로터도 과거형인데 과거형은 스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해결됐어요? 아, 저, 네, 스위치 시즌 시즌. 어, 시즌 뭐? 어. 그러니까. 그 잠시만요. 아니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질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반드시 질문 하게 될 거야. 오, 잘못한. 3. 아이폰 선생. 아니 저게. 너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라이트 쓰면 되냐 안 되냐 이거야? 네. 라이트 쓰면요 못 걱정은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제키 롤이 내가 끝난 거라고 했는데? 제키 롤이 죽었어요? 아니 죽지 않았지! 쓰는 거! 아... 쓰는 거 끝난 거라고 했는데? 끝나지 않았어? 아, 뭐, 죽음의 선물하고 시리즈 쓸 걸렸으니까. 어! 끝난 거 안 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너! 이렇게 살아있어. 어. 자, 해리포터 시리즈는 지금 라이츠를 쓰고 있냐? 지금도 쓰고 있는 게 맞아요. 그 이유로 쓰면. 센스 문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됐니? 그렇게 그렇게 쓰면 라이트를 써야 돼? 라이트를 써야 될까? 라이트. 그렇죠. 라이트를 써야겠죠. 이제 이해됐어? 정세가? 오케이. 자, 그다음 자 우리 자 6번 볼게요. 자 우리 마우스 됐어. 자 우리 6번 볼게요. 자 우리 6번은요. 우리 준서가 질문해서 이거 유진아. 네. 잠깐만. 대슬. 어떤 대슬? 제일 앞에 있는데.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이 대슬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슬 맞죠? 자, 그럼 자 우리 8번 볼게요. 자 우리 8번은요. 자 우리 썸빙 해볼게요. 실을 홀로 고쳐야 그렇지. 왜 홀로 고쳐야 돼? 그렇죠. I met 다음에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 지금. 맞죠? 목적어가 다르니까. 자 그다음 우리 자 날아오르라 승이 뭐라고요? 뭐라고? 고를 뭘로? 그렇죠. 고를 엔터로 바꿔야죠. 왜? 우리 시제 일치 하나 했잖아. 맞지? 시제 일치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에 진실시 할게요. 진실. 아, 저요? 무엇을 대신하 위치. 그렇죠. 무엇을 대신하 혹은 위치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거 질문 있어? 없어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거 근데 앞에 내가 보니까요. 살짝
녹여다 이런 녹여다 살짝 녹여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녹여다 해서 와주시기 바라고요. 아! 좋은 게 여기 있었네. 파트 4. 네? 파트 4. 파트 3이요? 파트 4 우리 페이지 5페이지 좋은 게 있었네. 우리 강조 용법인지 가조어인지 비인칭 주어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오 재밌겠다 야. 자 여러분 이거 잠깐 우리 좀 정리 좀 해볼게. 얘들아 우리 이시요. 우리 이시 총 우리 몇 가지가 있냐면 이시요. 이시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비인칭 주어라는 게 있어요. 자 비인칭 주어라는 게 여러분 비인칭 주어가 뭐예요? 이거 뭘 나타내는 거야? 날씨, 시간, 거리, 명암 등을 나타내는 것들을 지금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뜻이 없는 녀석이에요. 이거랑 똑같이. 얘들아 오늘 무슨 얘기지? 오늘 무슨 얘기예요? 월요일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주어 넣어 안 넣어 잘? 안 넣잖아. 어쨌든 월요일입니다. 이거 뭐 시리야? 아니잖아. 우리나라 말 안 써요.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요. 주어를 마음대로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뜯으면 누구 쓰는 거야? 이 쓰는 거로. 이랬어? 야 날씨 어때? 오늘의 날씨는 화창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알잖아. 화창해 이러잖아. 날씨 좋아 이러잖아. 자 그럼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요. 대명사일 수 있어요. 자 대명사일 수 있냐 얘는 무슨 뜻이야? 그것이란 뜻이야. 그것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주어 이시 있어요. 가주어 it. 자, 가주어 it은요. 우리 아까 했었죠, 정리. 그 다음 우리 네 번째는요. it, that. 강조 용법에 쓸 수 있는 강조 it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영어 실수문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파트 3는 살짝 지금 시간이 조금 모자랐어. 파트 4 풀어보자 우리.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마지막 클래스도 선생님 같이 한번 풀어봐요. 자 첫 번째 정도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는요. 자 썸이면 정도 보니까 왜 가져옵니까? 우리 왜도 얘기했다. 왜? 자 이비스테스 다 지어보라 했지 맞지? 자 우리 첫 번째 입 따질 때 얘가 날씨 시간 거리 명암 맞는 건지 먼저 따져봐. 근데 그런 거 아니야? 아니잖아. 다 지워봐. 다 지워봐. She's a liar. 쎄.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애들 뭐라 했죠? 정답은 가져왔지. 기억나? 자, 두 번째 볼게요. 아, 세 번째 볼게요. It was at 7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아, 이거 좀 땡기는 방법이다. 자, 우리 두 번째 보시면은요. 이 말은요. 자, 이하나. 정답은 뭡니까? 아, 세 번째. 세 번째. 강조. 왜 강조야?
it was just at 70 km. 그렇죠. 잘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정인아. 5번. 왜? 왜 감자야? 아니 네? Is that your way? 정웨어 더 인라이션 이렇게 해서 정은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설득. 확실히. 돼 안 돼? 확실히 한이라는 형용사잖아 맞지? 들어가자니 없어요. 어? 당신 정답 뭐야? 정답 뭐야? 불안전하면 가져. 그렇죠. 불안전하면 가져오래. 맞지? 불안전하면 가져오다 얘들아. 완전하면은 강조 구문이에요. 맞지? 자, 그 다음 제가 우리 7번 볼게요. 7번은요. 자, 우리 럭키 세븐이가 지우 씨 세대 볼게요. 지우 씨. 뭐라고? 왜? 그렇죠. 지었을 때? 엑스팩트는 지금부터 많이 안 돼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해볼게. 자, 우리 9번은요. 아, 왜 나오는 게 없냐? 아, 9번은요. 자, 우리 승희. 왜 강조법이야? 그렇죠. 여러분 잠깐 8번 볼게요. 8번. 8번 같이 볼게. 8번은 뭘까? 그렇죠. 빛이 줘져. 왜? It's getting dark already. 지금 어두워지고 있다 이거는. 맞지? 자, 이런 식으로 먼저 풀면 돼. 자, 여기까지 다 했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어디 갈 거냐면은 자, 11페이지 가볼게요. 11페이지. 조금씩 숙제가 좀 빡세질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다 숙제예요. 네. 근데 이거 단품이 숙제인데? 네? 대신 그거 없어. 통합번호는 없어. 이거만 하면 돼요? 통합도 있는데요. 응? 응? 이제 바쁠까? 어디 열장인데? 열장 에바야? 네, 제가 편하겠는데. 주말이면 오케이. 아니, 근데 통합번호 없는 것도 아니고. 통합번호 있는 게 나은데? 통합번호 있어야지. 통합번호 쉽잖아. 이게 더 쉽지 않아. 이게 더 쉽지 않아? 네? 통합번호 50번은 바람쥐가 안 돼. 자, 이, 자, 같이 합시다. 이거, 얘들아, 이거 다 풀어야 돼. 그럼 이거 언제 풀라고? 나 이거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와. 그러면, 반대로 계속적인 법도 나오는 거네. 응? 계속적인 법도 나오는 거네. 어떤 거? 데이비? 아니, 이거. 네. 숙제. 네. 난 그렇게 줄 건데. 얘들아, 이게 낫지 않아? 오래요. 이하나 지금 이제 시작이야. 그래서 우울해요. 그래서 우울해요. 그리고 참고로 얘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 얘는 문법만 모아놓은 거야. 문법만 1, 2가 모아놓은 건데 좀 얇아요. 버전 1, 버전 2, 버전 3이 있는데 버전 1만 드릴 거예요. 일단. 버전 3까지 있어요? 버전 1은 여러분 다 풀었고요. 버전 2, 예, 버전 2, 버전 3도 있어요. 자, 오케이. 자, 우리 관계대명사 계속적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의 차이가 있냐면요. 계속적 용법은요, 일단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다 컴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적 용법은 컴마가 있다, 없다? 없다, 이입니다. 자, 이건 좀 그지 같긴 하거든요, 여러분. 자, 좀 그지 같은 게 뭐냐면요. I have a sister who is a teacher.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얘랑요. I have a sister who is a teacher. 얘랑 뜻이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자, 우리, 얘네 등에 보면 일단 생긴 것도 근데 쉼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맞죠? 어떻게 달라지는지 얘기해 줄게. I have a sister. 나는 여동생이 딱 한 명 있어요. 여기서 짤립니다. 쉼표가 나왔던 얘기는 얘네 등이 분리됐던 얘기거든. 얘들아. 분리됐어요. 여동생 딱 한 명 있고요. 걔가, 얘가, 얘가 의사가 됐어. 얘는요, 이 후는요. 쉼표 나와있는 후는 얘 뜻을 가집니다. 뜻을 가져요. 하지만 여기 밑에 볼게요. I have a sister who is a teacher. 자, 여기서부터 여기는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얘는요, 이 후는 뜻이 있어 없어? 뜻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옆에 살짝 정리를 해줄 건데, 그래서 나한테는 여동생인 여동생이 선생님이 선생님이 여동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웃긴 게 다른 여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여동생이 한 명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가 시험 포인트는 아니야. 얘가 시험 포인트는 아니야.
저는 이거 솔직히 좀 그렇게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자, 시험 포인트는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 계속적 용법과 얘네들의 차이를 물어봐요. 용법과 그 다음에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정적 용법은요, 여기에 있는 이 관계 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한정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꾸며준다 이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계속적 용법은요, 첫 번째는요 해석입니다. 해석의 순서는요, 해석 순서는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얘는요 앞에서 쭉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해석 어떻게 했어? I have a sister. 난 여동생인데요. 얘가 의사래. 선생님이 됐어. 이렇게 해석했지, 맞지? 자, 근데 우리 한정적 보면요, 얘는요 뒤에서 명사 기준으로 이 뒤에서 꾸며주듯이 뒤에서 해석하면 됩니다. 차이는 이거다. 알았지? 자, 우리 두 번째는.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분, 얘는 콤마가 있는 녀석이고요. 얘는 콤마가 없는 녀석이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여러분 시험 포인트는요. 얘는요. 이 쉼표 뒤에 대시라는 녀석과요. 왓을 못 씁니다. 대가 왓을 못 써요. 여기는요, 당연히 that을 쓸 수가 있고요. 솔직히 한정적 용법도 what을 쓸 수 있는데 그때는 명사를 없애야겠죠. 그것까지는 안 적어볼게. 자, 우리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우리 세 번째 포인트는요. 관계 대명사에 계속적으로 쓰는 녀석만 적어볼게. 누가 있냐면요, who, whom. 그 다음에 which. 또 우리 관계 부사 중에서는요, when과 where만 쉼표 뒤에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쉼표 뒤에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 관계 대명사에 만약에 얘가 목적격으로 쓰여서 목적격으로 쓰이면은 우리 계속적 용법에서는 생략이 안 돼요. 하지만 우리 한정적 용법에서는요, 얘는요 목적격에서 생략돼야 안 돼? 그렇죠, 얼마든지. 자,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2번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90도 얘기하면 3번? 자, 우리 다섯 번째는요,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접속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고 6만 글씨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이제 왜 다 적어도 되는데, 우리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문장 전체를 얘기할 수 있다. 자, 이게 뭔 얘기인지 같이 읽으면서 볼 거야. 자, 이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적었나요? 적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와도 되지? 잠시만요. 빨리 적어. 밑에 한번 가볼게요. 밑에. 자, 밑에 잠깐 살짝 가보면요. 자,
우리 지금 광견회사의 개수점을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 문맥에 맞게, 자 얘네들 뭐야? 접속사잖아. 접속사 플러스 누구로 바꿀 수 있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체크해주세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자 근데 and but은 알아요 여러분? for 여기서 무슨 뜻일까? for? 접속사 for 무슨 뜻일까? 자 for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for 여기서 무슨 뜻이냐? 뭐뭐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for이 얘들아 접속사를 뭔가 때문에 할 수도 있어. 알았어?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I have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통한 남자를 뒀어요. Who thanked me for my kindness?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했지. 우리 해석할 때 어떻게 나는 이 남자 뒀는데요. 그 남자가라고 그 앞에서 쭉 하시라. 알았지? 그 남자가요. Thank me. 나한테 도와줘. 나한테 감사했대요. For my kindness. 내 친절함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지금 뭘로 바꿨어? 접속 플러스 대명사로 바꿨잖아 지금. 맞지? 이것만 벌써 넣으시라고요. I helped a man and he thanked me for my kindness. 지금 보니까 우리 여기서 지금 뒤집어지지가 않았어요. 문맥에 맞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 그 다음 they don't like Cathy. 나는 캐시를 좋아하지. 그들은 캐시를 좋아하지 않아요. Who is not honest? 자 근데 그 여자가 아, 그 여자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요. 문맥에 맞게 때문에가 맞으니까 뭘로 바꿨어? for she로 바꿨잖아. 맞지? 여러분 이거는 약간 언어 영역의 싸움입니다. 언어 영역. 여러분들이 언어 영역에서 여러분 잘 볼 수 있는 점이지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 여기 실패형이니까 여러분 대사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오케이. 이건 멋있게 들으시면 돼요. 어? 자, 그 다음.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대수로 못 바꾼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건데 자 위치 이렇게 괄호 해놨는데 쉼표 다음에 위치 관계대명사 목적격으로 나왔어도 승리하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보시면 되죠. 맞죠? 자 그럼 지금 여기 아까 전에 나와있는 쌤이 위치 정리하고 있죠? 여기 옆에 정리하고 이게 끝이야. 자 위치는요 앞 문장 전체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He won the prize. 이 이겼다는 그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게요 이것이 이 전체가요 Greatly pleased his parents. 부모님을 기쁘게 했다. 아, 안무자 전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는 4분도 될 수도 있고요. 안무자 전체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he said he had lost his wallet, which was a lie. 얘가 지금 지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하지만, 그게 이 위치 뭘 가르친 거야? 이 위치는요? 결국 이 위치랑 이는요? 앞에 있는 전체를 가르친 거야. 오케이? 거짓말이다. 이.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관계대명사 계속 좀 보면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지금 한번 싹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거 이쁘게 정리해드린 겁니다. 이건.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 이번 풀고 빨리 끝낼게요. 자 문제는요 우리 몇 번 푸시냐면요 우리 파트 1에 자 1, 3, 5, 7, 9, 아, 우리 홀수문화 빨리 풀어봅시다. 시작! 어차피 숙제가 되고 보면 딱 풀고 있잖아. 아, 지금 좀 내일 쉬고 있었어? 정현아, 정현이도 정화쌤 밑에 있었었죠? 오케이. 정화쌤이 얘기했어.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죽여준다고. 내가 하려고 차라리 선생님한테 줄게.
나한테 죽을래? 야, 대단하다. 하긴 나 지금 천사 같은 거 듣는 것 같으니까. 야, 넌 동화쌤한테 죽어본 적 없잖아. 넌 시우쌤한테 죽어본 적 없잖아. 둘 다 죽으면 죽는 거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볼게. 자. 어? 잠깐만. 야, 어디 불렀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가보자고. 파트 1. 어디 갔어? 자, 여기 한번 볼게. 자, as parent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retired now, maybe 제주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우리 코로나 위치도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요. 자, 우리 첫 번째부터 볼게요. 우리, 미지게 나도 눈 맞을 수 있으니까 성빈아, 전화 보여요. 놀랐어. 어? 그렇죠. 뭐가 정답이죠? 왜 뭐가 정답이야? 앞에 나라전화는 민길이 나와 있으니까 맞죠? 자, 우리 지난번에 관계되면서 내가 왜 섹슈얼인지 이해가 됐을 거예요. 전체가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세 번째 볼게요.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 승희가 나와 눌렀으니까 승희가 해볼게요. 에? 미치. 왜요? 왜? WHY. Y. 너 릴레프리스 얘 사람인데요? 이름. 뭐야? 이름 맞잖아. 뭐 사람 이름이잖아.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휘어져 있으니까. 영화 이름이야? 그치, 영화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책 이름이죠. 책 이름도 위치가 정답이죠. 얘들아, 지금 내가 풀리고 보니까 너무 쉽다 이거는. 그래서요, 제가 간첩할게요. 이거는. 간첩할게. 현세씨. 두 분 시켰으니까 그냥 두 분은 안 시킬게. 자, 그래서 여러분 간첩으로 어디 갈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토할 것 같으면 짜증나는 것부터 찾으라고. 다 짜증이 났잖아. 자, 오, 찾았다. 자, part 6. part 6, 페이지 16쪽. 페이지 16쪽을 가르치기 바라겠습니다. 뭐라, 알고리다. 자, part 6 짝수문어. 자, 우리 10번까지만 하고 오른손 마무리할게요. 네? 짝수요? 네. 시험 말고. 네. 장수요, 장수. 근데 얼마 전에 수업 때도 같이 하고. 아니야? 짝수요. 네, 짝수요. 출출 푸시고. 자, 근데 지금 코로나 코시국 때문에 못 가요, 지금. 3년째 못 갔어요.
나도 못 가고 있어 지금. 미쳐버렸어. 나도 그래. 자, 빨리 전화만 좀 끊을게요. 자, 우리 첫 번째부터 볼게. 자, 우리 첫 번째부터, 아, 두 번째부터 볼게요. 자, 딱 썼으니까. 어? 너 누구야? 이거 페이지가 76페이지였나? 76페이지. 오케이, 자, 빨리 이거 빨리 끊어줄게요. 자, 두 번째 볼게요. I met the boy, but he said nothing. 자, 얘가 아무 얘기도 안 했대요. 자, 그 남자를 봤는데 but he가 나와있네요. 지금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뭐를 바꾸면 있습니까? 그렇지, 불러보면 되죠. 아이고, 잘했어요. 자, 그래서요. 자, 우리 이번에 했어요. 자, 나라를 올라가, 승희. 어? And day. 오, 왜 and day야? 엔디기야? 엔디기야? 앞에 선에서 잘 봐. 선사 잘 보세요. 선사 뭐야? One of my old friends. 내 오래된 친구 중 한 마리잖아. 한 마리니까 데이 맞아? 데이 맞아 누구야? 아, 뭐 써야 돼? 히나 혹은 쉴 써야겠지. 근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러니까 히 오래 쉬. 그럼 잠이 잘 들어. 이게 됐어? 네, 그래도 돼요? 네, 그러면 돼. 히 또는 쉬. 자, 그나마 또 볼게요. 자, 우리 6번 볼게요, 6번. 6번은요, 자, 지희 씨, 4번. 위치. 그렇죠, 자, 위치죠. 자, 여기 있는 이슬 뭘 가르치는 거야? 이슬 뭘 가르치는 거야? 사이언스. 사이언스 가르치죠? 야, 방금 전에 사이언스를 꾸미죠? 아, 아니, 뭐, 시야. 잠깐만요, 그게 아닌데. 아니, 사이언스가 형용사예요. 그 사이런스가 명사거든요. 아. 사이런트는 형용사고요. 어? 그래서 공포영화에서 사이런트 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있어요. 되게 멋있습니다. 어?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뭘 가르치는 거야? 앞에 전체, 문장 전체를 가르치는 거야. 아까 했잖아, 이 위치는 뭘 가르칠 수 있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가르치잖아. 이해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빨리빨리 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 우리 한번 볼게요, 한번. 자. Mary finished her homework, which made her very tired. 이게 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8번 보시면요. 자, 유진아. And? 그렇죠, and it. 자, 여기서 먼저 이 위치를 뭘 가르치는 거야? 어? 그리고? 앞에 있는 뭐? 홈워크가 가르치는 거야. 이 홈워크가 얘를 지금 빡치게 만든 거잖아, 맞지? 맞죠? 자, 우리 마지막 10번 한번 끝낼게요. 10번. 자, 우리 마지막 피니쉬 플로우는요, 정리를 해볼게요. 위치. 어떤 위치요? 앞에 뭐,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일만. 쓰면요, 숙제는 여러분, 이거 다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비는요, 1과부터 2과까지 다 개념 물어본다 그랬어. 개념 물어본다 그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숙제는요, 워크북 없다. 1과 워크북 답지가 없다서. 오케이. 자, 여러분, 1번 다 채점하고 모르는 거 체크하고 나한테 오셔야 돼. 이해됐어? 그게 숙제야. 지금 더 필요한 사람 혹시나? 없어요? 1번 답지? 혹시나? 워크북? 여러분, 그랜머빌드 워크북 이거 풀어보시면, 아, 이거. 다시 한번 오늘 준 거 이거 다 풀어오시고요 지난번에 준 그래퍼 빌드업 있죠 그거 다 직접 와서 모르는 거 나한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질문 자 어서 유 메인 거 확 나오 그리고 아직 부분된 사람 다 끝내고 가세요 숙제네 아 잠깐만 그거 다 있네? 개인이죠? 네 고생했어